월가 대표 AI 수혜주의자 데이터 분석 전문 기업 팔란티어는 AI 도입을 통한 고객 수요 폭증에 따라 사상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주가는 23.5% 폭등, 연초 대비 상승률은 198%로 S&P 500 기업 가운데 원전 관련주 비스트라에 이어 2위입니다. 힌덴버그 리서치의 회계조작 보고서 그리고 최근 회계감사 사임 소식까지 더해지며 슈퍼마이크로컴퓨터는 지난주에만 45%가량 폭락했는데요. 이는 3월 초 이후 75%가량의 하락인 겁니다. 이런 슈퍼마이크로컴퓨터가 장마감 이후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EPS는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매출은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고 분기 실적 전망 역시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계연도 공식 재무 보고서를 언제 제출할 수 있을지 예측하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장외 거래에서 급락하고 있으며 이제 11월 중순까지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나스닥의 상장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전해졌습니다. 테슬라가 3.5% 급등하며 $251 선까지 회복했습니다. 해리스와 트럼프 중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이 주목받았는데요. 특히 트럼프 당선 시 GM, 포드와 더불어